자, 이번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만나 뵈려고 하는데요. 최적의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적용.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덴탈빈의 보철 영역에서요, 1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웅입니다. 이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물이 왔을 때 과연 이 결과물이 잘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임상에 표현해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생기려면은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배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빨리 임상에 도입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도입을 못하고 계신 분들, 디지털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정립하지 못하신 분들, 디지털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 결과물이 잘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보들, 해결책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 코스에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